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 그동안 소아시아와 동유럽 선교를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센터를 로마에 세워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 알려진 서반아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무는 동안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내고 그 후 고린도를 떠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동유럽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후에 로마를 거쳐 서반아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먼저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로 인해 바울 일행 가운데 일부만 먼저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떠나고 누가와 실라와 바울은 육로로 마게도냐로 올라가 그곳에서 무교절까지 기다렸다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팀이 모여 다시 여정을 정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35일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세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세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마게도니아, 수리아, 드로아, 빌립보, 로마,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한 편지로 사역 초기에 집필한 갈라디아서의 기초를 두고 더 깊이 있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질문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셋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넷째,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섯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은 첫째, 이신칭의입니다. 둘째, 종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종은 관념 속 단어이지만 당시 종은 노예로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거쳐 땅끝이라 알려진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그동안의 전도 보고를 하고 목적지인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꿈을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첫 인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은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 복음을 이토록 전해야 하는 이유인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박국의 말씀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사의 진리는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언급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었듯이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곧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가 범죄할 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근거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적용됨을 역설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교만한 마음으로 율법을 가르친다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본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행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첫머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에 치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행함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할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고 사람들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만약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왜 그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한 심판은 있을 수 없으며 불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둘째, 저주와 악이 가득한 말,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셋째, 피 흘림과 파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신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오히려 율법의 부족을 채워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